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짓되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만물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런 말안 했어요. 그런데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딨노? 없는 형상인데 무슨 형상을 닮아? 그렇죠. 형상이 있어야 형상을 닮아서 짓지. 그 형상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속성을 말하는 거야. 속성, 그 감정. 감정이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정지의의 감정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창조성이 하나님과 똑같다. 궁금증, 호기심, 천지에 대한 호기심. 그 호기심이 뭘 만들어요? 발명과 발견을 하게 하잖아요. 그 발견과 발명의 끝이 있겠나? 인간의 상상력에 끝이 있습니까? 인간의 호기심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지구에 겨우 살면서도 인간의 호기심의 영역은 우주잖아. 지금 살면서도 몇만 년 전, 몇십만 년전 인류의 기원을 생각하잖아요. 시간에 대한 호기심, 공간에 대한 호기심, 상상력, 그 끝이 없어. 그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말이야. 왜 하나님은 인간은 진선미의 가치를 갖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과 인간의 인격이 같다 이 말이야. 나 닮아서 좋은 거죠. 나 닮아서 반가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반가워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없는 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몸이 인간에게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 몸을 입고 싶다 이 말이야. 인간이라는 이 몸이 하나님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입고자 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전이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거한다. 네 몸이 하나님의 옷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살고 싶어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난 너가 부럽다. 왜요? 난네 몸이 부럽다. 넌 내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없는 몸을 네가 가졌다. 왜 그걸 가졌나? 그걸 왜 창조했나? 내가 그것을 입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공감한다 이 말이에요. 감응한다 이 말이에요. 공감, 가능, 공진, 진동,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이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내가 먹는 것보다 더 기쁨을 공명하잖아. 공감하잖아요.
아이가 아파하면 내가 더 힘든 걸 공감하잖아요. 이웃집 아이가 아프면은 공감을 안 해요. 그렇죠. 아픈가 보다. 안 됐다. 이렇지. 내 아이가 아프면 내가 더 힘들어요. 내 아이가 좋으면 난더 좋아요. 더 극대화돼요. 기쁨도 극대화되고 고통도 극대화돼요. 그러니까 사랑 관계는 공진하고 공감하는 게더 극대화된다는 걸 확실히 이해할 수 있잖아.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다 이 말이야. 내 형상을 닮아서 형상이 없는데 무슨 형상을 닮아? 하나님 형상이 없는데 속성이단 말이야. 속성.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무게가 똑같다. 부피가 똑같다. 그래서 네 몸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싶다. 그래서 네 몸이 부럽다 이 말이야. 너는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가졌다는 걸 네가 아느냐? 내가 너를 부러워하는 걸 아느냐? 넌 나보다 낫다. 그래서 인간이 몸을 가졌다는 게큰 특권이라는 거야. 육신이 있다는 게. 죽은 영웅도 살아있는 필부의 몸을 빌려야 돼요. 메시아인 예수님도 살아있는 성도의 몸을 빌리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도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빌리는 거예요. 저 거대한 태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엄청난 태양빛도 무엇을 만나야 돼요? 생명을 만날 때 자기가 실현되는 거야. 그렇죠? 바위에 아무리 빛을 비춰도, 태양빛이 비춰도 싹이 안 나. 그렇죠? 바위에 싹이 안 나요. 왜? 뭐 생명이 없으니까. 잔디 풀잎 하나라도, 하루살이 한 마리라도, 파리 한 마리라도 생명을 만나야 빛이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야. 빛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해도 인간의 몸을 빌려야 돼. 인간을 통해서 창조 이상을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꿈의 실체다. 하나님의 소원의 실체다. 예수님이 왜 귀하나? 하나님 몸이 되드렸다. 하나님 옷이 되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예수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딱 마주치면 딱 대칭이 되죠. 그죠? 딱 완벽하게 대칭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 예수님이 그대로 대칭이 돼서 딱 이렇게 몸이 돼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타락은 이렇게 된 거예요. 전혀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된게 아니고 하나님의 옷이 된게 아니고 몸이 타락한 인간은 쾌락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몸에다 뭘 담아요? 술을 담지요. 담배 연기가 들어가는 굴뚝이죠. 굴뚝이에요. 담배 연기를 막 끄실러요. 폐가 새까맣게 끄실러져요. 자기 욕망의 탐욕의 그릇이 되고
쾌락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하나님 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몸을 부러워하신다는 거야. 죽은 영웅이 필부의 몸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산 영웅은 위대한 힘이 있지만은 죽은 영웅은 필부의 몸을 빌려야 돼. 바위에 싹이 안 난다니까. 저 태양빛도 생명을 만나지 않고서는 자기를 실현할 방법이 없어. 태평양의 물도 고기라는 생명을 만나지 않고서는 물이 자기를 실현할 수 없어. 그냥 출력이는 물일 뿐이야. 고기를 만나면 생명을 기르기도 하고 생명을 번식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수족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인데 사탄의 수족이 됐다는 거야, 타락이. 그래서 내 형상을 닮아 지어서 참 나는 좋다.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 무슨 형상을 닮아? 당신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서 내가 너를 입고 싶다. 네 몸을 입고 싶다. 네몸 속에 살고 싶다. 하나님이 부러워하는 몸을 가진 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단정히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